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내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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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오직 성령 하나 붙잡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의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의 사랑으로 지유하시며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의 능력으로 채우소서.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의 생명 드리리.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 우리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주여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 생각 육신을. 주여 나의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 마음의 상처들을. 내 마음의 상처들을 십자가의 피로 치유하시며 나의 남은 시간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민족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생명 드리리.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리. 다시 고백합니다.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나의 생명 드리리. 땅끝까지 주의 복을 전하리. 아멘. 이어서 그 길 그 진리 생명의 빛 찬양드립니다. 온 땅을 덮고 망민을 가리운 어둠의 세상 문화와 혼돈과 공허 흑암의 길들여서 나를
나를 자유케 하는 영광의 빛을 비추어라. 여자의 구속 그리스도라. 처음부터 온 땅을 덮고 온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운 어둠의 세상뿐아 와 혼돈과 공허 혼돈과 공허 흑암의 길 들여서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 손은 그 주인을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사람은 인생의 주인 되시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빛을 가진 자여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상하고 벌어낸 자를 자유케 하는 영광의 빛을 비추어라 예수가 길이다 그대가 찾는 진리요 생명이니 세상의 빛으로 여자의 우선 그리스 빛을 가진 자여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상하고 멀어낸 자를 자유케 하는 영광의 빛을 비추어라 예수가 길이라 그대가 찾는 진리요 생명이니 세상의 빛으로 여자의 구속 나를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 계 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Hechos 2, 1 al 4.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Hechos 2, 1 al 4.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eamos los dos con una voz.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박가니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전도학교 시간에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들을 전달했습니다. La semana pasada se compartió el pacto importante entre el pastor Parson sobre el tema de oración de esta iglesia. 2022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 쓰는 전도학교입니다. Es el primer escuela de evangelismo del 2022. 우리 처음 인도받는 시작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붙잡아야 될 가장 귀중한 축복이 있습니다. Es una bendición tan importante que todos nosotros tenemos que aferrarnos en este comienzo. 그게 바로 오직의 축복입니다. Y es la bendición del solo.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오직의 캠프로 잡았습니다. Y hoy el título es campamento de solo. 먼저 기도 제목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Primero compartimos los temas de oraciones. 이미 광고가 나갔습니다. Ya los anuncios salieron. 미국 에덴 장로교회 성전 구입을 위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La iglesia Eden de Presbiterio han comprado un local. 오는 주일에 일부 이부 시간에 우리 선교 현장인 미국 그 에덴 장로교회를 놓고 지금 성전을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특별 헌금으로 함께 인도받고자 합니다. Este domingo primer culto, segundo culto daremos las ofrendas porque ya han comprado la iglesia. 237 시대를 여는 귀중한 교회 응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속에서 마음을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Se ha levantado para abrir la época del 237 naciones en esa nación. 그다음에 오후 예배는 하나 RUTC 예배입니다. El culto de la tarde tenemos el culto de RUTC de Hana.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Espero que puedan orar para esto. 그다음에 지금 우리 237 시대를 놓고 새로운 틀을 준비하는 우리 방송 시스템 교체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Y la remodelación de audiovisual para la preparación de este nuevo molde para 237 naciones. 이 부분에 여러분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함께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Es porque puedan poner su corazón y tomar sus oraciones aquí. 앞세우신 우리 위원들부터 정말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Porque todos los que están encargados puedan recibir la guía del Espíritu Santo. 그리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로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50년, 100년 아니 영원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후대의 작품이 될 만큼 귀중한 축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No solamente viendo ahora hasta eternidad, de verdad para que podamos orar para recibir la bendición de la siguiente generación. 그다음에 많은 훈련들이 있는데 우리 훈련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응답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Y tenemos muchos entrenamientos para que podamos recibir respuestas. 그다음에 교회 안에 많은 영육 간의 얼음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Y hay muchos que tienen dificultades físicas también. 정의로 세워지는 귀중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Que sea un tiempo para que sean levantados como testigos. 올 한 해 본부 첫 번째 메시지가 나의 24입니다. Y el primer mensaje de la sede central del año nuevo es mis 24 horas. 나의 24라는 말은 나를 살리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 Mis 24 horas significa disfrutar la bendición que me aviva. 내가 살면은
사실 주위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상관없어요. Si yo vivo, aunque las circunstancias sean difíciles, no importan. 내가 죽으면은 주위 환경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게 나와는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Pero si yo estoy muerto, aunque el ambiente esté bueno, esto no tiene ninguna relación. 가장 귀중한 축복은 내가 응답받으면 돼요. Pero la bendición más importante es que tengo que recibir respuesta. 나를 살리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Disfrutar las bendiciones que avivan mi vida. 그래서 나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정말로 우리에게 오직의 캠프가 되어야 된다라는. Por eso para disfrutar las bendiciones que avivan mi vida es solo este campamento. 이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Y ese es el término más importante para aferrarnos de este comienzo de 2022. 우리가 교회를 살려야 되죠. Tenemos que salvar la iglesia.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합니다. Salvar el campo.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나를 살리는 오직의 캠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Pero antes de todo eso, avivarme y tener campamento de este solo.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을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Por eso hoy leímos Hechos 2, 1 al 4. 이게 오직의 캠프인데요. Y ese es el campamento del solo. 서론을 먼저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En la introducción tenemos que pensar esto primero. 지금 한국 교회들 많이 시끄러워요. Ahora mismo las iglesias en Corea están en alboroto. 이 분쟁으로 말미암아 많이 시끄러워요. En otras palabras, disputas en las iglesias. 심지어 여러분 한기총이라고 있습니다. Y está el grupo de Hangi de Corea. 연합 단체인데요. Es una organización compilada.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있어요. Es la Asociación de las Iglesias Cristianas en Corea. 또 한교연이라고 있고요. Y también hay otro grupo de esa organización. 아마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한기총과 한교연이 양대 산맥으로 이렇게 단체 연합 단체로 있습니다. Y tienen estas asociaciones del protestante y también de los cristianos. 근데 우리가 속한 것도 한기총이에요. Pero nosotros también estamos incluidos en esa organización. 근데 그 한기총에 지금 회장이 누군가 아세요? ¿Ustedes saben cuál es el director principal de ahí? 불신자입니다. Es un incrédulo. 국가에서 파견했어요. Es de, del gobierno lo 변호사인데요. Han puesto. Y él es un abogado. 국가에서 파견했어요. Y lo han puesto del gobierno. 왜 그런 줄 아십니까? ¿Saben por qué? 교회가 워낙 싸우니까. Porque la iglesia se pelea siempre. 왜 그렇습니까? ¿Por qué será? 오직의 축복을 놓치 가려고 그래요. Porque han dejado escapar la bendición del solo.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단에서 하신 말씀이 오직의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El último púlpito del Señor Jesús fue esta bendición del solo.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말씀하셨죠. Hechos 1:1 solo Cristo, Hechos 1:3 reino de Dios, Hechos 1:8 solo Espíritu Santo.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에요. Ese fue el último púlpito de Jesús.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죠. Entonces tenemos que aferrarnos a esto como el pacto, ¿no? 이 오직 이란 말은 다른 거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Solo no significa que no necesito otras cosas. 다른 거 다 하면서 우리가 오직이란 부분을 잡아야 되고요. Que aunque hagamos todas las cosas, nos aferramos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오직이란 부분을 붙잡아야 되고요. Poder llegar a aceptar todo, pero aferrarme al solo. 모든 건 양보하면서 오직이란 부분을 붙잡아야 돼요. Cediendo, pero aún aferrado al solo. 사실 이 오직이란 단어를 붙잡은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었어요. Los que se aferran al solo en la palabra vemos que nadie los pudieron detener. 어떤 면에서 오직 하면은 다른 사람 보기에 좀 바보스럽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Y al punto que tal vez las personas que hacen solo lo ven como un poco tonto. 근데 초대교회는 오직을 붙잡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세계를 살렸어요. Pero la iglesia primitiva se aferró al solo y salvaron al mundo.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에 1만 성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오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붙잡혀져야 돼요. Tenemos que aferrarnos a una realidad de verdad que es en esta bendición del primogénito y abriendo la época de 237 naciones. 그러면 이 오직이 왜 안 되느냐? Pero ¿por qué no podemos estar solamente en esto?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이것 때문에 안 돼요. Por Génesis 3, 4 al 5. 결국은 나 중심한 부분들 때문에 오직이 안 돼요. Porque al final es centrado a ti mismo. 여기서 빠져나오는 순간에 오직이 되어지. El momento que salimos de esto es solo ahora. 그런데 의외로 여기에 모든 사람이 걸려 있어요. Pero la mayoría es que muchos están caídos. 목사도 여기에 걸려 있고요. Hasta los pastores. 중직자들도 여기에 걸려 있고요. Y hasta los líderes. 성도들도 다 동일하게 여기에 걸려 있어요. Igualmente los creyentes.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계획들 다 그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Mis estándares, mis experiencias, mis planes, todos están centrados a eso. 내가 기분 좋으면은 할렐루야고. Si me siento bien es aleluya.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할렐루야 아니에요. Si no me siento bien es no es aleluya. 내가 통하면 성령 인도 받는다 이야기하고요. Si me llego a comunicar con él digo Espíritu Santo me guía. 나하고 안 통하면 성령 못 인도 못 받는다 이야기하고. Y si no va bien conmigo digo este no va con el Espíritu Santo. 전부 다 사실 내 기준으로 다 보는 거예요. Es que todo lo ven al estándar de él mismo. 근데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Por eso es que Dios no puede obrar. 그러면은 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뭡니까? ¿Cuál es la respuesta? Sale Génesis 3, 4, 5. 바울이 여기에 대한 답을 가졌어. Pablo tenía las respuestas en esto.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Gálatas 2:20.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Ya estoy crucificado.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Cristo vive en mí.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면은 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걱정 필요 없잖아요. Si de verdad Cristo vive en mí, mi preocupación mía en la iglesia no hay.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살기 때문에 내 계획을 세워야 되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하고 걱정해야 돼요. Como Cristo no vive en mí, por eso digo que tengo que dar mis planes y preparar cosas para la iglesia. 근데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면은 여러분 교회에 대한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Pero si Cristo vive en mí, entonces no hay preocupación sobre la iglesia, ¿no? 참 미안합니다. Y me disculpe. 교회 이름 많은 지금 수십억의 돈을 들여가면서 지금 이제 방송 교체 공사를 하잖아요. Hemos invertido mucho dinero para la remodelación del púlpito. 우리 위원들 진짜 밤 늦게까지 해야 하고 의견 안 받는 부분들 또 기도하면서 맞추고 인도받아 나가요. Los que están encargados se reúnen en la noche y también oran lo que de verdad necesitan recibir. 저는 전혀 하는 게 없어요. Pero yo, en la verdad, no hago nada. 전혀 신경도 안 써요. Y tampoco pongo mi interés. 기도만 하고 있어요. Solamente oro. 진짜 제가 미안해요. Y de verdad me disculpo de esa parte. 근데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고요 또. Pero la verdad es que no sé nada de eso. 우리 지금 위원분들 또 장로님들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에 나가 인도 받아 나가는 부분이 오히려 훨씬 더 잘 아시니까 더 인도 받는 부분들이 더 나은 거죠. Y yo creo que es mejor que ellos tomen la guía porque la verdad ellos saben más de esa parte. 실제로 제가 이래서 되나 할 정도로 교회 앞에 미안해요. Y hay veces que pienso que hasta este punto debería estar así. 근데 또 한 가지 제 마음이 한 가지 확신하는 거 있어요. Pero hay una seguridad de mí en una parte.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Porque al final de todo Cristo es el que guía. 그러면 그게 내 계획과 내 생각은 필요 없는 것이다. Entonces mis planes, mis cosas no es necesario.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Es que como tengo mis pensamientos, mis planes, Dios no puede obrar. 여러분 내 계획과 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일 잘 되면 결국 내 것이 드러나잖아요. Porque si mis planes y mis pensamientos van bien, entonces digo que es mío.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Dios nunca es engañado. 진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계획 없이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그게 하나님께 역사하시게 됩니다. Sin mis planes, sin mis pensamientos, sino vamos con eso, Dios obra completamente. 여러분 정말로 갈라디아 2장 1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Galatas 2:20 Ya no vivo yo, sino Cristo vive en mí. 이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나 중심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답이에요. Y esa es la única respuesta de salir de Génesis 3:4 centrado a mí mismo. 마귀의 제일 전략이 뭔 줄 아십니까? ¿Cuál es la primera estrategia del diablo? 이거 아닙니까? Es esto. 지금도 악한 사단이 결국은 이거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요. Y aún Satanás centrado esto se lleva todas las personas. 그래서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Por eso no puede estar solamente en esto. 정말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이 부분들이 이 안에 확인되어 주고 누려짐으로 오직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endigo para que de verdad disfruten y que sean solamente en esto en este año. 그럼 먼저 이 오직의 캠프를 놓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Y el campamento para este solo tenemos que entender esto primero.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Yes. Hechos 1:1-8. 감람산에서 40일 동안에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죠. Habló sobre 40 días, lo más importante en el Monte de Olivar.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각인되어지는 것. Solo Cristo, solo reino, solo Espíritu Santo se grabaron. 이게 40일 동안에 사실 각 개개인에게 미션을 주면서 각인시킨 거예요. Durante 40 días a cada persona le dio la misión y también se le ha grabado.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 부분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Entonces nosotros también necesitamos este tiempo.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의 시간을 놓고 정말 이 각인에 대한 시간들이 필요해요. Cada persona con este solo tiene que tener ese tiempo de grabarse. 그러면 저절로 뿌리 내려지죠. Entonces automáticamente se enraiza. 그러면 여기에 저절로 사실은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Y al final esto se vuelve una naturaleza.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에 그들의 모든 각인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Jesús por 40 días le cambió completamente lo que tenían grabado ya. 여러분 정말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 참 복음이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져야 돼. Es que cuando una persona te ve tendría que decir, "Ah, este tiene el evangelio." 중직자들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아, 정말 복음이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져야 돼. Y viendo los líderes laicos, los creyentes tienen que decir, "Ah, esto es el evangelio."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Y así es que la iglesia viva. 1만 성도의 응답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10,000 creyentes, eso no viene de la nada. 교회 누가 들어도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영적 분위기. Ese ambiente espiritual que cualquiera venga y pueda entender eso. 그래서 목사를 최종들 봐도 복음이고. Y que viendo al siervo de Dios también viendo el evangelio. 모든 중직자 한 분 봐도 정말로 복음이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면 교회가 살게 돼요. Y viendo los líderes laicos sabiendo que es el evangelio, entonces la iglesia viva. 그리고 사단은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Y Satanás, aunque tú eres muy renombrado, él no va a parpadear. 아십니까? Satanás cuando es derrumbado. 그리스도 오직 될 때에 사단 무너. Cuando es solamente en Cristo.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훌륭하다고 사단이 뜨는 게 아니에요. Y Satanás jamás va a temblar porque tú tienes algo importante.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각인되어지는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있길 바랍니다. Y que la iglesia de Ana se grave en raíces y naturaleza en solo Cristo, solo reino, solo Espíritu Santo.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게 돼 있어요. Y después de eso Dios levanta las obras. 두 번째입니다. Segundo punto. 이 감람산에서 받은 언약을 가지고 사도행 1장 14절에 마가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Con este pacto del Monte Olivar fueron el aposento alto de Marcos Hechos 1:14.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확신이 있었습니다. En otras palabras ellos tenían seguridad.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 Seguridad en qué?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Seguridad en lo que Dios le había dado a ellos. 그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Y qué es lo que Dios le había dado a ellos? 사실은 앞에 40일 동안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미션에 대한 확인이 되어 확신이 있었습니다. Tenían la seguridad de la misión que Dios le había dado en el Monte de Olivar.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유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Entonces para ellos no era necesidad tener sus razones. 진짜 오직을 발견한 사람은 이유를 알지만은 이유가 없어요. Los que han descubierto el solo tienen razones pero no tienen una razón. 우리가 이런저런 말들 많이 해요. Nosotros decimos muchas cosas. 이런저런 이유 핑계들 많이 내요. Y damos excusas y también razones.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Pero yo pienso así. 진짜 오직을 발견하면은 사람의 말이 필요치 않다라. Si descubres el solo no necesita palabras de hombre. 여러분 정말로 오직 필요하면은 오직을 안다면은 정말 우리가 기도가 다라는 걸 알게 돼. Si conocemos el solo, sabemos que la respuesta es la oración. 여러분 우리가 늘 메시지를 들어왔잖아요. Y hemos escuchado el mensaje.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은 여기 가면 죽는 줄 알고도 왔습니다. Ellos venían aún sabiendo que iban a morir si se reúnen en el aposento alto de Marcos. 사도행 1장 1절에서 8절을 이건 감람산이고요. Hechos 1:1-8 es en el Monte de Olivar. 이 감람산에 파송된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온 것이죠. Y los que fueron comisionados al Monte de Olivar se reunieron en el aposento alto de Marcos. 이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Ellos tenían seguridad de lo que Dios le había dado a ellos. 그러니까 어떤 이런저런 이유가 없는 사람. Entonces no necesitaban sus razones.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주의 일을 하는데도 얼마나 이유가 많습니까? Nosotros hacemos las obras de Dios, pero tenemos tantas razones. 세 번째입니다. Tercero. 결국 오는 것이 뭡니까? ¿Qué es lo que viene como resultado? 여기에 사실은 사도행 2장 오늘 1절에 4절에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 La obra del Espíritu Santo en el día de Pentecostés en el aposento alto de Marcos Hechos 2:1-4. 이걸 가지고 오직의 캠프라는 거. Y esto es el campamento del solo.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데 여기에 사실은 새 절기가 행사로 가짜로 믿어왔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La obra del Espíritu Santo en el día de Pentecostés y los tres festivos no como un festivo sino que de verdad se tomó real. 새 절기 뭡니까? ¿Qué son los tres festivos? 구원을 말하는 유월절. Ese día de Pascua que habla de la salvación. 능력을 말하는 오순절. El día de Pentecostés que habla del poder. 가장 큰 배경을 말하는 수장절. Y nuestro gran respaldo el día de cosecha. 지난 날은 이 부분들이 행사로 가짜로 믿는다면서도 가짜로 믿었지만은 여기에 실제적으로 새 절기가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Antes lo veían como un festivo, algo falso, pero ahora lo creyeron y se tomó lugar esto ahora.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Esa es la bendición más grande que podemos tener. 사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오순절 날에 마가 다락방 성령이 마음을 말미암아 교회로서의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실이 나오는데. Hechos 2:17 dice que lo que se había profetizado por Joel se ha cumplido.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육체에 부어주리니 했어요. Y dice que fue derramado sobre su carne. 성령을 남녀 종들에게 육체에 부어주리니. Derramaré de mi espíritu sobre toda carne. 이것은 우리의 몸에 부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나타나도록 한다라는 사실. Claro, es en nuestro cuerpo también, pero esto está hablando de se está manifestando. 성령이 임하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실들이
안 보이는 것에서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Como el Espíritu Santo ha venido sobre ellos, entonces está en ellos, pero se manifiesta sobre ellos también. 말씀을 맺겠습니다. Concluyamos la palabra entonces. 정말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오직이 돼야 합니다. Cristo, reino de Dios, solo es persona, tiene que ser únicamente para ti. 이 부분을 놓고 사실은 여기에 1장 14절에 집중한 거죠. Entonces con esto, ahora Hechos 1:14, concentrarte.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놓고 이 오직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다른 것 찾게 돼. Si ustedes están gozándose de Hechos 1:38, entonces van a buscar no otras cosas. 진짜 이 사실에 대한 행복이 누려져야 되고요. Tienes que disfrutar de este gozo real. 이걸 가지고 결국은 집중하는 겁니다. Y con esto concentrarte. 그게 일어난 역사가 오직의 캠프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 Y las obras que se levantan ahí empiezan a transformar y cambiar todas las cosas. 이게 나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Y eso es lo que me salva. 그래서 나의 24라고 첫 원단 메시지 1강을 들었는데 이건 나를 살리는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Por eso escuchamos el primer mensaje de la sede central del año nuevo, mis 24, avivar mi vida. 이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듣는 말씀들이 성취되어집니다. Entonces el mensaje que ustedes están escuchando ahora se ve empiezan a cumplirse. 강단의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이상하게 내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Y el mensaje púlpito que yo estoy escuchando ahora extrañamente se cumple. 그리고 계속적인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Y continuamente vienen las evidencias. 그러면 이 오직의 캠프가 되어질 때 두 가지 나옵니다. Y cuando hacemos el campamento del sol dos cosas empiezan a aparecer. 결론인데요. Es la conclusión. 먼저 첫 번째입니다. Primero. 정말로 감람산의 이 언약이 다시 말해 1, 3, 8이 실제적인 내 모든 축복으로 누려지게 돼 있고 Disfrutamos de una manera real la bendición del aposento del monte olivar ese pacto de hechos 1, 3, 8. 두 번째로 이 오직의 캠프가 이루어지면은 우리의 읍에 오직의 응답이 나오게 Cuando disfrutamos del campamento del sol entonces en nuestros oficios sale la respuesta del solo.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장 9절에 11절에 15개 나라 산업인데 여기에 자신의 모든 산업에 왜 산업을 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된 것이죠. Hechos 9:11 los que se aferraron a esto solo sabían de por qué tenían que hacer sus empresas. 그리고 사도행 2장 43절에 45절에 보면은 자기 모든 재산들을 다 내놓게 되었어요. Hechos 2:43-45 dieron todas sus cosas, todo lo que le pertenecían. 4장 30절에 37절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레위인인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 내놨어요. Hechos 4:30-37 vemos acá que era levita, pero Bernabé dio todo lo que él tenía. 오직의 캠프 속에서 자기의 산업 이유를 깨달은 거죠. Es que dentro del solo de ese campamento descubrieron su razón de su empresa. 이러한 증인들이 나와야 되는. Y hay que haber testigos así.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Concluyamos la palabra.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정말로 나를 살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Busquen y entren la bendición de que me aviva en este año.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오직의 캠프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Y lo más importante, cada persona que venga la bendición del solo de ese campamento. 많은 여정들이 있어요. Hemos tenido mucho jornadas. 첫 번째 붙잡아야 될 여정이 오직의 캠프입니다. Y la primera jornada que tenemos que aferrar es campamento del solo. 여러분 이 사실 속에서 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 일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eamos nosotros los testigos de cómo Dios nos conllevará dentro de esa bendición. 찬송 한 장하고 바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191장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캠프, 정말 오직의 캠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산업 현장에 우리의 업에 실제적인 그 오직이 발견되어짐으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금요전도학교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먼저 서론 부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곧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열 가지 기도 제목들 안내 데스크에도 새로운 기도 카드가 나왔습니다만은 쭉 읽어가시면서 여러분 소리 내어서 여러분 하는 기도 여러분 귀에 들을 정도로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안에 복음을 나를 살리는 오직의 캠프가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의 캠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업의 오직이 발견되어짐으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됨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